나인트 보면 GX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죠. 그러면 이 주어진 형태에서 없애야 될게 뭐냐 그러면 X도 없앴으면 좋겠고 FX도 없앴으면 좋겠어. 이 형태를 GX 형태로 다 바꾸면 나를 이용을 해서 뭔가 극한 계산이 가능한 거죠. 그러면 가에서 보면 GX랑 X를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X랑 FX를 한쪽으로 좀 몰아서 생각을 해보면 얘는 X분의 FX가 GX 플러스 2의 이런 형태로 표현이 되긴 될것 같아요. 그러면 다 없앨 수는 없을 것 같고 주어진 식에서 이 형태라도 만들 거면 양변을 X로 나누어 보는 거죠. 분자분모를. 그럼 얘는 1, 분자분모를 나누면 얘는 X의 FX 곱하기 GX. 얘는 X로 나누면 X 빼기 X분의 FX. 얘는 0으로 갈 거니까. 그 다음 이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을 해보면 1 더하기 얘는 G에 더하기 2 G에 마이너스 2 곱하기의 G 얘는 X 빼기 G에 더하기 2 G에 마이너스 2 이제 여기에서 G에 1로 간다를 대입을 해봤을 때 뭔가 문제될 게 없어 보이죠. 그럼 바로 대입을 해봅시다. 수렴하면 각각의 극한으로 계산이 가능할 테니까 0 빼기 1로 간다 했으니까 3의 마이너스 1 얘는 1 더하기 3의 마이너스 1 곱하기 g는 1로 가요. 얘는 3분의 1이 되고 얘는 3분의 2가 되고 해서 2라는 극한이 되겠죠.